안녕하세요. 세바시 대학 질키 수련생 리키말 사츠코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Je m'appelle Satsuko Rikimaru. 日本人です. Soy profesora de derecho en Japón. Pero mi piace molto imparare le lingue straniere. 我会说几种语言. 저는 일본 법대 부교수이지만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고 7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일본인입니다. 제가 7개 국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자주 듣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외국어를 공부하시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실은 저도 오랫동안 이 질문에 답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제 시야도 넓히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프랑스 사람들과 프랑스어로, 이탈리아 사람들과 이탈리아어로,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항상 상대방의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모국어로 말하면 상대방과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서로 생각을 나누고 언어 습득에 대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싶어서요. 2년 전부터 프랑스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기초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제 페이스북 그룹에서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토론 모임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미국 사람과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모임,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곳곳에 사는 사람들과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모임에도 가끔 참석해요. 한국 사람들과는 제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글쓰기를 같이 배워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어요. 독서 모임에서는 토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외국어를 공부하면 비록 온라인이라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의 모국어로 배우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에요. 덕분에 저는 일본에 살고 있어도 매일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매일 즐거워요. 또한 인생은 단 한 번만인데 언어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느낌도 가끔 들어요. 여배우 같은 성격도 다른 많은 삶을 사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저도 모르게 그들에 맞춰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져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는 프랑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요. 언어의 리듬 때문인지 상대방의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제 언어 학습의 즐거움과 의미를 한국어 시로 지어봤어요. 낭송해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들 알기 전에는 그들이 세상에 있는 것조차 나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들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에게로 와서 친구가 되었다. 내가 그 사람들 알게 된 것처럼 나의 이 마음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날 찾았으면 좋겠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친구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아끼고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아시다시피 김춘수 시인의 시 고추를 바탕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존재도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생각을 나누면서 그들은 제게 소중한 친구가 됐어요. 소중한 친구라는 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오늘 배우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수단이 바로 언어예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를 그냥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습득한 뒤에 할 수 있을 일, 또 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사랑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외국어 학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